글쎄요. 빅히트 책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요? 그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김일구 상무님과 또 제가 많은 분들 앞에서 3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요. 그 저희 페이지2 앱에 저희가 해놨습니다. 소정의 뭐 사용료가 이 신청료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 동영상도 많이 보시면 책과 함께 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권해드리고요. 자, 박재홍 차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걱정들 많이 개인적인 있죠.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래요. 그건 뭐 사적인 얘기니까 네. 저희 끝나고 저희 둘이 좀 나눠보고요. 장이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어제 미국 시장도 빠졌고 그리고 중국발 폐렴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된다 그래서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아유 이거 오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명절 앞두고 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괜찮았네요. 일단 뭐 시작할 때 GDP 성장률 네. 발표가 있었고 예. 그게 이제 뭐 상승에 도움을 좀 줬고 2% 지켰다. 네.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장 마감 후에 또 IB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 IBM이 실적이 좋았어요. 예. 뭐 예상치보다는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었는데 예. 그래도 계속 하락하던 매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시간외로 4% 올랐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우리 증시에는 나쁠 게 없다라고 하면서 뭐 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예. 2시에 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현대차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보다 좋은 그렇죠. 걸 서프라이즈라고 해요. 네네. 절대치보다는. 그렇죠? 네, 절대치보다 한 뭐 10% 정도 좋아서. 뭐 서프라이즈네.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 전년 동기 대비도 엄청 좋았고, 내년도에도 좋다라고 하면서. 네. 2시부터 또 한 번 상승 시작했거든요. 네. 출발하고 올라서 좀 쉬었다가. 그러게요. 그 다음에 2시부터 현대차 시적 발표하면서. 조금 조정받은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오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게 네. 마무리가 됐고. 뭐 전반적인 이야기라면 코스피는 27포인트 올랐습니다. 27포인트 예. 올랐고 코스닥은 11포인트. 예. 퍼센테이지로 보면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요. 수급으로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740억 매도를 했고요. 네. 이제 어제에 이어서 기관이 또 이제 매수로 2,867억 원 순매수. 그렇지. 이제 8만 건 팔았겠지. 그렇죠. 연초 연 네. 시작하고서부터 계속 매도를 한 기관이었는데. 예. 오늘은 2,800억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됐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도 연초에 개인만 주구장창 샀거든요. 예. 뭐 이유는 뭐 작년 말에 많이 팔았던 개인들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근데 이제 1월도 거의 끝났으니까 네. 이제 외국인이 655억, 기관이 730억. 쌍끌이네. 쌍끌이 매수를 오랜만에. 하면서 네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상승 종목 수도 코스피가 530 종목, 예. 코스닥이 900 종목. 예. 그러면서 기존에는 뭐 어떤 날 보면 지수는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면서 상승 종목 수 막 그렇게 많지 않은 날이 많았거든요. 어떤 날이 아니라 새해 들어서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상승 종목 수도 늘어나면서 네. 뭐 지수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고요. 예. 뭐 현대차, 그러니까 2시경에 현대차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27조 8,600억. 예.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고요. 예. 영업이익은 1조 2,400억. 정말 오랜만에 1조대를 회복을 한 것 같아요. 분기. 뭐 예. 물론 이제 4분기가 성수기이긴 하지만 4분기에 뭐 신차도 나오고 해서 성수기잖아요. 밀어내기도 예. 하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8% 증가를 했고요. 예상치 대비해서도 예상치 1조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상치 예. 대비해서도 한 1,500억 정도 더 잘 나오면서 예. 보통 한 10% 이상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예. 뭐 내용을 좀 살펴보면 SUV가 잘 팔렸다라는 거예요. SUV가 워낙 이제 포트폴리오가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SUV가 차가 비쌉니다. 그렇죠. 비싼 차 많이 팔면 또 남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SUV로 믹스가 개선이 됐고 예. 환율도 네. 또 이제 우호적으로 움직였어요. 작년 4분기에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네. 뭐 환율 효과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 1,000조 매출 달성을 했다. 매출도 좋아졌고. 1,000조?
아, 100조.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100조. 100조 매출. 1000조면 이제 삼성전자보다 많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영업이익은 2012년 이후에 7년 만에 반등을 했다. 네. 2012년 이후로 이익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뭐 그 한전 부지 뭐 매입한 거 이런 것들과 네. 함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됐었는데 네. 이익 감소가 네. 7년 만에 반등을 했다 보니까 오늘 현대차가 8% 넘게 급등을 하는 만 원장이 나왔네. 만 원장. 현대차 네. 만 원 올랐네요. 네.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제 작년부터 펠리세이드를 미국에 팔기 시작했는데 예. 본격적으로 미국의 펠리세이드 효과가 나타날 거고 예. 하반기에는 GV80. 아 근데 이 타이밍이 네. GV80 신차 낸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네네. 딱 그 며칠 후에 딱 어닝 서프라이즈 내니까 네네. 투자자들 마인드가 이렇게 생겨요. 오, GV80 뭐 하루 만에 뭐 15,000대라며 그거 살려면 네.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런 데다가 서프라이즈 딱 치니까 네. 아 이거 더 좋아지겠는데 이런 연상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차 사이클도 뭐 자기네 말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딱 적세 적소에 맞춰서 또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또 GV80이 지금은 디젤만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가솔린도 나올 거고 그럼 예. 또 신차 효과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뭐 기아차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예. 기아차, 뭐 현대차 부품주들 뭐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자동차들이 강세를 보였고. 글쎄 경기. 민감한 업종인데 네. 바닥 그래서 결국 오늘 아침에 발표도 오늘 8시에 발표도 우리 방송 중에도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GDP가 2.0이면 네. 10년 만에 최저치인데 이게 호재예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좋아서 네. 눈높이가 야 2% 못 받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2%는 꾸역꾸역 맞춰냈습니다. 네. 정부 재정 지출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이제 작년에 정부 소비가 5.6포인트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6.5포인트로 상승을 하면서 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률 이제 추가 하락을 좀 막았다. 이제 저지해 줬고요. 그래서 예. 예상치 1.9%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예. 여기다가 민간 소비 수출 증가폭이 많이 둔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예. 건설 설비 투자 감소세가 확대가 된 게 이번에 2%뿐이 안 된 거의 원인이었는데 예. 민간 소비 수출 증가폭 둔화 그다음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 모든 것들이 4분기엔 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4분기 특히 건설 투자가 왜 이렇게 높아? 6.3이네. 그렇죠. 건설 투자를 보면요. 예. 6점 오른쪽 걸 보셔야죠. 2019년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6.3%로 증가를 했는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4분기 그렇게 되면서 4분기의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1.2%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비도 증가하고 설비 뭐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증가를 하면서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 예. 3분기가 바닥이었구나. 4분기 좋아지고 있구나. 예.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 뭐 상승에 2% 때문에 상승했다가 아니라 예. 3분기 저점 이후에 4분기에 개선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상승의 원동력. 그러네요. 역할을 에, 좀 우리가 2, 4분기에 1.0% 성장을 하고 3, 4분기 0.4였는데 4, 4분기 1.2니까 네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기저효과라는 걸 감안하면 어쩌면 올 1분기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우한 폐렴은 어떻게 진행돼요? 뭐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또 춘제가 이제 네. 곧 다가오니까 내일 모레부터 이것 때문에 그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과거 흐름들을 한번 되짚어보면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게 2015년도에 발생한 메르스. 메르스. 그때와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 대한항공 주가를 보시면요. 예. 2015년 고점부터 시작해서 2016년 이제 상반기. 예. 그러니까 메르스가 가장 이제 크게 번졌을 때 그때까지 대한항공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주 그다음에 항공주 네. 이런 쪽들은 수요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여행을 못 가고 밖에 외출을 못 하면 뭘 할까요? 게임도 하고 신강캐도 들으시고. 그렇죠. 집에서 영화도 보고 또 뭐 택배 보내고 뭐 그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NC스톱푸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J콘텐트리 물론 예. 이제 J콘텐트리 극장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드라마 수출 이런 것들을 많이 예. 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컨텐츠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게다가
어제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매출이 31% 증가했고요. 오. 영업이익이 113% 증가했습니다. 오. 왜 이래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디즈니 나오고 뭐 애플 TV 나오고 그러면 레드오션이다라고 하면서 성장이 멈출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그래서 떨어진 빵에서도 넷플릭스 N자 이거 빼야 된다고들 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잘 나왔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잘 나왔냐? 미국은 유료 가입자 수가 4.4% 증가에 그쳤는데 네. 해외 유료 가입자 수가 31.3% 증가했습니다. 예. 이게 어디냐면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저가 요금제 출시했거든요. 예. 모바일 저가 요금제 예. 여기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정말 이제 해외 유료 가입자가요 876만 명 예상치 765만 명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고 네. 넷플릭스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킹덤을 비롯한 K-컨텐츠 경쟁력을 언급을 하면서 예. 킹덤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아닙니까?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만들었잖아요. 예.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뭐 우한 폐렴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실적을 깎아내릴 만한 요인은 아니에요. 뭐 미국도 어제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 소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우한 폐렴 때문에 반도체가 무너진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이제 반도체 주가는 안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도에 하이닉스가 5만 원 찍고 이제 사이클이 하락하는 사이클에 접어들어서 떨어진 거지. 그렇죠. 우한 아니 그 뭐 메르스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도 뭐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하이닉스에 비하면 상승폭이 좀 제한됐는데 왜냐면 30%인가 뭐 그것도 있고. 네네. 30% 근데 그 하단에 있는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또 소부장 뭐 좋았죠. 이런 것 반도체 뭐 이런 거 다 좋던데요. 네. 네. 뭐 IBM이 디스플레이도 네. 괜찮고. IBM이 실적이 좋으면서 IBM이 실적이 좋은 이유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 좋았다. 네. 그래서 주력 사업을 대체한 신사업이다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주력 사업을 대체한다라고 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 당연히 뭐 서버를 증설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메모리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싼 메모리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네.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는 이제 공급 너무 많다라는 핑계를 대기는 뭐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뭐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설비 쪽 예. 장비 업체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만발이네요. 네. 어제 제가 안 나와서 수출 데이터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어제 수출 데이터 말씀을 20일까지? 네네네. 예.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수출이 마이너스 0.2% 감소했습니다. 예. 10일까지는 5.6% 증가였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러면 네. 5% 떴다가 마이너스니까 11일부터 20일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다는 얘기네. 뭐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었죠. 뭐 그냥 작년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도체 수출이 8.7%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1분기에 D램 가격 반등을 네.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반도체 상승에 긍정적인 그렇죠.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명절락이었다고. 명절락. 설 명절 앞두고 예? 세뱃돈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 세뱃돈이라는 게 상징적인 단어지만 그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은 구정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구정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설 네. 설날. 네네. 네. 뭐 그래서 네. 구정이 없어서 우리가 아니 구정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 네네네. 신정 구정. 아 네. 설날이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설 구정은? 명절. 설 명절이 없으니까 네. 그때 장이 열리니까 네. 변동성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미리 팔아놓는 수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어제 하락 오늘 상승은 박재영 차장 부재와 박재영 차장의 임재에서 찾는 분도 우리 팀 안에 한 명 있더군요. 빠지면 안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한토지권의 박재영 차장과 유쾌하게 장 분위기처럼 마감을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